14살 어린 지연이는 그 억울함과 사랑은 받았지만 또 그때 그 나이에 필요한 것들이 구멍이 좀 남아 있어서 죄송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니, 가슴이 아프다 엄마가. 그건 이제 괜찮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괜찮아. 응? 내가 우리 간을 그렇게 만들었나 봐. 시기가. 어, 쉐. 세 시간 뒤에요? 와. 야, 됐냐? 됐냐? 꺼. 아니. 응? 아니, 내 방송 들어서 기다려. 광산 소리 들리거든, 주변에. 잠깐만. 아, 까먹었어. 양쪽에서 다 들려. 이거 끄라고. 이거 끄라고. 엄마에게 안 들려? 아. 지금 엄마가 점점 화를 내리시대. 이제 누르시는데, 꿈쩍도 안 하네요. 엄마에게 안 들려? 아, 들려요. 어? 들려요. 지연이 이모. 시끄러. 눈치 없네. 조금 있다 해. 꺼. 싫어요. 끄라고. 아, 왜요? 조금 있다 해. 싫어. 아, 뭐 할 건데요? 그래도 모니터 같은 거 안 끄시네. 우리 엄마 막 모니터 끄고 그랬네. 아, 조금만 할게, 이거. 뭐, 철이다. 야, 철 딱 두 개 나왔는데? 야, 끄라고. 말하고 꺼. 아. 걔네 갈아요. 창피한 거지. 그래서. 어? 야. 그래서 껐어요. 어? 야. 그래서 껐어요. 이리 와봐. 아마 요 나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이거 보시면서요. 아, 속 터진다. 진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 심장이 두근두근해. 아니,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네네. 자녀들은 게임 중독, 부모들은 게임 혐오. 네. 네. 아, 근데요, 이거 지금 우리 첫 장면이잖아요, 사실은요. 네. 나 어떡하면 좋아? 왜, 왜, 왜? 한 마리. 아, 너무 많으시죠?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많아, 할 말이 진짜. 벌써 첫 장면인데. 너무. 굉장히 일반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애쓰는 부모님들 이 모습 많아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얘기해 볼 게 있어요. 자, 첫째, 가장 눈에 확 띄었던 게 자, 우리 아이들 부를 때요. 야, 이거 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고유의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 네. 격하게 끊겨버리시는데. 어,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저한테도 야라고 하지 말라고. 아, 야라고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고. 우리 와이프도 저를 그렇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야라고. 아, 네. 연하니까 또 자기도 네.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그냥 차라리 나가서도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니까 오빠라고. 얼마나 야가 싫으면 내가 나이 들어 보이니까 네. 자기를 그래가지고 붙이긴 했어요. 어머님이 약간 그런 습관이 네.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형돈 씨가 저한테 야 오은영 그러겠습니까? 말 안 듣고 하라고 엄마 야 그런 거 하지 마. 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 야 그런 것도 하지 마. 네. 못 고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기본 전제가 야라고 하는 사람이 서열이 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야라고 하는 대상을 서열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집안 내에서 야라고 하면 피해는 가장 많이 가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로
야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머님이 많이 참았잖아요. 의사에서 벗어나서 알겠지만 네. 어머님이 진짜 많이 참았죠. 오죽하면 그 친자한테 감독님들이 하신 건데 이거 정신 차리라고 친자한테 네. 그러니까 엄마 나름대로도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그럼, 참았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핸드폰은 뭐 24시간 놓지 말라고 안 놓는 아이? 핸드폰 무조건 들고 있고요. 둘이 잠깐 일 있어서 나갔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새벽 3시, 4시까지 컴퓨터를 아침부터. 아침 뭐 8시, 9시부터.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예. 게임이 나쁜 걸까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지금 네. 변태 아니야? 네. 네. 아니 큰아들. 나쁜 게 아니다 아버님은. 네. 네. 아니 근데 적정하게 네. 하면 저도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걸 보고 너 중독 이렇게 한다든가 애가 컴퓨터 게임 앞에 딱 앉아있으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이와 그것을 의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걸 이퀄 바로 게임 중독 그러면 아이들하고는 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실은 게임 문제는 미리 솔루션 하나를 드리자면 미리 미솔? 네.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솔루션 할 게 너무 많아. 이건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엄마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게임에 엄마도 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돼. 수용적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싫지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그치. 아 그게 이렇게 재밌어? 뭐가 재밌는데? 그래. 이렇게 돼야지 맞아. 얘기가 되지. 어머 그런 걸 왜 좋아해? 맞아. 나는 싫더라? 이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치. 공유를 하는 게 없으면 대화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놀이를 얼만큼 할 건지 그리고 게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걸 할 건지는 미리 본인이 잘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할 건지 네가 정해 얼마나 할 건데 그럼 이제 아이가 뭐 한 시간 한다든가 두 시간 하겠다고 하면 자율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너 스스로 정해 근데 뭐 엄마 나 8시간만 이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럴 때는 야 너 지금 말이라고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논하는 훈련은 아이의 책임감을 길러줍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논하는 훈련은 아이의 책임감을 길러준다. 또 이 게임 장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얘는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가는데 그랬었어, 아까. 애들이 체면이라는 게 있어. 체면. 자 그런데 엄마가 야. 야, 꺼! 이런 게 이게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갔어. 친구한테. 근데 그 여러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민망하지. 그야말로 막 창피하죠. 제가 이제 참다 못 참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해서 애들한테 딱 들으면 애들이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빨리 나가. 오죽하났으면 이모 저야 싫어! 그렇게까지 얘기 안 싫어!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마시고 일단 수용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껐어요. 이리 와봐. 뭐 하는 행동이야? 엄마가 끄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어폰 끼고 있으면 엄마 말이 들려요? 엄마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전 들려요. 말투, 사춘기 친구들의 말투가 있어. 스타카토야. 얘는 근데 뭐 엄마한테 그렇게 힘들어? 어? 어머, 핸드폰 뭐 하면서. 엄마가 얘기하잖아, 지금. 어머, 하품해. 웃기하네, 이게. 하품. 지금 행동하는 거 봐봐. 엄마한테. 저거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 엄마들은. 무시되지. 하품하고 저거 하는 행동 봐. 핸드폰 부셔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부셔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엄마는 너한테 대화를 하고 싶어 해. 근데 넌 대화할 때 엄마한테 어떻게 해? 슬금슬금 피하지? 어? 피 안 피해? 피해요. 왜 피해? 왜 피하는 거야? 들어보자. 말하기 싫어? 네. 왜 말하기 싫어? 아니 말을 해보라고. 그래야지 엄마가 뭔가 얘기를 해주지. 엄마 혼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아이씨.
입에 본드 붙였냐고. 입에 본드 붙였냐고. 어머님도 먹어. 어머님. 아유 그냥 뭐. 나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한테. 이게 지금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도 이제 감정이 그렇지. 격해지셨어요. 네. 맞아요. 이미. 응? 너 이게 가방이니? 아, 절대 무서워. 저 가방 검사 괜히 무서워. 이게 뭐 쓰레기통이지 가방이냐? 날 잡은 거지 이제 엄마가 오늘. 그렇지. 너 엊그저께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 만난다 그러고 너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하고 학원도 안 가고. 엄마 뭐라 했니? 아니요. 몇 마디 하고 말았지? 네. 그런 거 다 엄마 노력이라고 안 보여? 어? 아닌 것 같아 그게? 응? 아니요. 아, 무슨 대화가 아니오밖에 없어. 야, 대화 좀 하자고. 뭐야, 이건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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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어우. 아, 잘못했어. 이게 아통하려다가. 어, 장난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너무 세졌네요, 진짜. 정말. 되게 때릴 수 있어요. 아, 남자끼리 원래 그러는 거예요. 아, 사나이, 사나이들. 근데 저렇긴 해, 사실. 진짜로. 너무 이런데 막 치고 막. 아, 내가 매운 거 먹을게, 얘들아. 감자 같이 먹어. 아우, 맛있겠다. 너 갑자기 배고프지? 니네들은 엄마들이랑 대화 많이 해? 니네들은 엄마들이랑 대화 많이 해? 아이, 엄마 좀 빠져주지. 아, 잠깐. 저거 엄마 편하게 좀 먹을게. 이게 먹고 싶은데 엄마 옆에 말 거는 거 싫어하는 거. 야, 이건 엄마가 잘못했다. 혹시 니네들한테 아줌마 얘기한 적 있어? 가능가? 네, 네. 짜증난다 그래요, 형님. 짜증난다 그래요, 형님. 어머, 어머. 큰일 났다, 쟤. 아이씨. 가끔씩 욕도 해요. 너 지금 나한테 한 거지, 그거? 엄마 욕도 했어? 아, 욕하는 중학생들 많아요. 딸들도 많이 한다고 하고. 아, 엄마 욕 말고, 엄마 욕. 아, 엄마 욕 말고, 엄마 욕 말고. 들었다 놨다 하네. 야, 너는 야 쌍욕을 받잖아. 게임하다가 야, 맥가도 제대로 안 하냐? 야, 그러면서 지는 AI 하나 없지. 아이고, 엄마도 상처받았어 또. 아예. 아, 1호. 한숨 왔어요? 응. 왜요? 아니, 그냥 엄마 가슴이 답답해. 아기가 가슴이에요? 딸 때문에 웃겠어요. 얘가 가슴. 아유. 아유, 답답하다니까 두들겨주네. 어, 가슴이 답답하다가 지금 아픈데? 아유, 예뻐라. 오! 역시. 아, 세상에. 어, 딸이랑 엄마들은 꼭 왜 안 와줘, 엄마? 엄마 사랑해서. 누구 닮았어? 표현 너무 잘해. 아, 너무 예뻐. 아, 이제 웃네, 엄마. 사랑해서. 아이고. 그래, 이제 나가서 노는구나. 아, 그래, 좀 에너지를 좀 피워야라. 그래, 그래야 돼, 요새. 야,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거든. 이 점. 아, 힘들어. 아, 겁나 힘드네. 뭐야, 전화 왔잖아? 엄마 끊어. 엄마 끊어. 어? 놀잖아. 놀 때는 전화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노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씨. 저희 아가지고. 아빠는? 아빠가. 네. 엄마가 항상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래서 짜증난다고. 일찍 들어오래. 개빡쳐. 그럼 막 게임하라는데 막 뭐라. 어, 맞아, 맞아.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백관 없고. 개빡쳐. 왜 이렇게 개를 다 붙일까 요즘 애들이. 세 보이나 보네. 다 그래요. 아니, 그냥 접두사야 그냥. 네 맞아요. 근데 난 엄마가 공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마치 개부럽네. 야 너 나랑 인생 바꿀래? 난 엄마랑 대화하다 보면 짜증이 나. 대화하다가 갑자기 야 됐거든. 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 하면 막 잔소리를 해. 그냥 대화는 하고 싶은데 잔소리. 아니 대화도 하기 싫어. 귀찮아. 어머 너무 속상하겠다. 어 자취를 하기 싫어. 아 이 녀석 너무 네. 너무 속상하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선배님 통화하다가 엄마가 뭐라고 할 때 자존심 상하듯이 어머님들 아들 그렇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 들으면 어머님도 근데 어머니 아까 화면 보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눈물 저도 초반부터 우셔가지고 어떤 마음이세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사랑을 듬뿍 두고 키웠다고 할까 아니면 유난스럽게 키웠다고 할까 첫이어서 더 네. 괜히 그렇게 해서 아이가 더 반항이 더 된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제가 다 앗아버려서 네. 제가 저렇게 크고 있는가 싶은 죄책감도 좀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딸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 모습을 못 보여주고 매일 화난 엄마 그런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이제 좀 둘 다 다 망가뜨릴까 봐 제가. 예. 아이 무슨 망가뜨리다니. 우리 금쪽이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또 동생도 있으니까. 오빠가 드디어 깜깜해서 나왔다. 너 옷은 또 왜 입었냐고. 나갈 거야? 어? 너 엄마가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하냐? 야 이거 언제 봤어? 네? 이거 언제 본 거야? 작년일걸요? 아빠랑은 대답도 잘하는 거지 안 봤어요? 엄마 소외감 느끼시겠다. 반응은 새해인데 어떻게 목표가 어떻게 되냐? 몰라요. 네? 안정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그렇더라. 안정해이더라. 아니 14살이 무슨 이제 그래. 결정을 해.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아휴. 답답하지 저런 얘기 들으면 또 엄마 입장에서 엄마는 신년 계획이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고 응 백가는 엄마 말 좀 잘 듣고 엄마 신년 계획 거짓말 좀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 반대로 생각할게요 그 반대로 생각할게요 이제 말대꾸를 아까 그랬죠? 말대꾸를 인정해줘라 네네네 말대꾸 인정해줘야죠 중학교 가면은 별점 있는 거 알아? 학교 생활, 교우 관계. 그런 게 여기서 별점에서 깎인다고. 근데 이 별점이 뭔지 알아? 그게 왜 있는지 아냐고. 뭐 때문에 그 별점이 있는지 알아? 슬슬 이제 듣기 싫다 이거죠? 네가 고등학교도 이제 엄마 얘기하는데 왜 움직여? 너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얘기하는데 왜 움직여? 너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저희 앞에 있잖아요. 어? 앞에 있잖아요. 야,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딴짓해 움직이고, 저봐. 아, 근데 저거는 중학교 때 가서 들어야 될 건데 왜 안 듣지? 먹고 나서 또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미치당하는 기분이야. 사람이 대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치당하는 기분이야. 사람이 대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저봐. 둘이 여기 내려가서 얘기하면 안 돼? 다 먹었다며. 싫어. 나랑 초아랑 이거 먹고 얘기할 텐데. 아니야. 앉아봐. 난 쟤랑 대화가 하기 싫어. 앉아봐. 아휴. 이제 알아서 먹어. 네가 알아서 할게. 이거랑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도 사람인데 좀 속상하고 삐지죠. 나 밥 다 먹고 얘기하려니까 왜? 당신 먼저 말 꺼냈잖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밥 다 먹고 이거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하자고 했던 건데 그걸 굳이 또 내가 잘못해 이게 또 애들 문제를 부부싸움으로 번져요 그게 문제야 또 아, 또 저 차가운 고기 너무 싫어요 엄마는 그게 걱정인 거야 네가 지금처럼 조심성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면 어? 학교 못 다닐까 봐 응? 자 여기서 보면 뭐 교우 관계는 뭐 딴 거 상관없잖아, 응? 아니. 시설 이용 및 환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교내 시설물의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간호가 사용된 탑을 훼손. 아. 엄마도 그냥 가만 계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밖에 안 돼. 어? 네. 아버님 좀 차분하시다 그래도 또 이게 숨 하네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어? 그래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뭐 대화 안 해? 그치
아이고, 이게 부부싸움을 번져요. 아휴. 아유, 그랬었는데. 아이고. 야, 아, 진짜 괜찮을까? 친해졌으면 좋겠어, 두 분이서 네. 진짜. 아버님도 게임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둘째도 하는구나. 유일하게 어머님만 저 집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셔. 그러니까요. 집안일 하랴, 음식 하랴, 잔소리 하랴. 게임을 아빠 하루가. 안 하는 저로서는 엄마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아, 하루 종일 설거지 하는 것 같은데, 나. 아니,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신. 이거 뭘 아무것도. 당신이 추워라, 물어. 아빠한테도 화가 나기도 해. 네, 그럴 것 같아. 내가 설거지 할게. 엄마 한번 물어? 아빠 설거지 할까? 엄마 한 손이 저거 혼자 인기가 너무 많아 아빠가. 아빠가 인기가 많네. 다들 애들이 아빠한테만 있네. 서운하겠다 근데 엄마가 인기가 없어서. 아빠 빨리 앉아요. 아빠랑 같이 울 거야. 아빠 뭐 할 거예요? 엄마가 좋아 나일 때는 엄마가 필요한 거. 나는 아빠 딸인데. 어머 어머. 나는 아빠 딸인데. 딸? 그럼 엄마 나갈까? 지금 나갈까? 왜? 약간 극단적이야 엄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극단적이야. 뭐 아니면 도야. 엄마 빨래해야 돼. 엄마 빨래해야 돼. 엄마는 빨래하라잖아. 어. 야. 빨래 세탁기가 하잖아. 그러면 세탁기 어이가 없네. 아. 그러면 서운해. 엄마도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데. 간우야. 왜요? 어떡해. 뭐야? 나 불쌍해, 이 엄마. 야, 저 말로만 듣다. 왜토리야. 말로만 듣다. 왜토리야. 왜토리야. 왜토리네. 아빠 일로 와서 놀아줘요. 좋아, 아빠랑 오빠랑 살아. 너 화내버려. 나쁜 소리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아니 아빠가 더 나쁘네. 착한 역할하면서 엄마를 악당을 만드네. 아이고. 쟤랑 있으면 불편해. 내가 간호랑 있을 때 불편해한 적이 없잖아. 근데 지금 불편해 이제. 그럼 어떻게 독립시켜? 독립을 어떻게 시켜? 나를 이렇게 살짝이라도 건들고 그러면 그냥 인상부터 써줘. 그러니까 당신이 문을 닫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훈육하고 근데 적당히 해라. 그만 좀 해라. 이 말을 딱 해버리면 내가 애한테 뭐가 돼? 그거를 꼭 애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가 그냥 듣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미안한데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건. 미안한데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건. 나만 그런다고 하지 말고 당신도 똑같이 해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대화를 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거 있으면은 혼자서 그냥 짜증만 내지 말고 같이 고쳐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지금 얘기하잖아. 평소에 있어요, 평소에. 그리고 또 대화, 이거 봐. 이게 당신이랑 가나 똑같은 거야. 치려고 하잖아, 치려고 하잖아, 치려고. 아니, 대화 다 하고 치워도 되잖아. 왜 중간에 치울까? 서로 다르다, 다. 계속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뭐 대꾸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하자는 사람한테 지금 더 일어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 싫다는 사람은 지금 니 형식으로. 나는 지금 니 형식으로. 그럼 난 누구랑 대화해? 난 아니, 누구랑 매번 얘기해? 했던 대화잖아. 매번 했던 대화인데 답이 안 나왔잖아. 당신도 고칠 생각도 없고 쟤도 고칠 생각도 내가 없는데.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 고칠 생각이 있었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한 달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애한테 너를... 죽었다 생각하고 하라고? 아휴, 아까 애들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내가 당신도 하는 거를 왜... 당신은 근데 지금 나한테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 같잖아. 아, 그게 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투가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기분 나쁘지. 그냥 나 가만히 갑자기 지금 우리 싸움이 됐잖아. 갑자기 나한테 따지려고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나 관우한테 노력을 뭐 100% 다 한 건 아니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건 아니야. 나도 알아. 진짜 솔직히 되게 절박하다니까? 내가 죽을까 봐가 아니고 내가 쟤를 안고 싶지가 않아. 내 새끼인데 내가 안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잘못을 해도? 근데 그 마음이 여기에 누가 꼭 벽으로 갈아먹은 것처럼 할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관우한테 계속 갈구하고 엄마가 뭐 잘못했니? 엄마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쟤도 나처럼 똑같이 마음에 문이 닫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의 문 좀 열어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나 혼자서 별짓을 다 해봤어. 관우를 뒤뚫어 놓고 눈물도 뚝뚝 흘려가면서 얘기도 해봤고 둘이 얼싸안고도 다짐도 해보고 몇 번을 해봤다고. 그때 그게 안 된다고. 나도 응어리가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당신한테 SOS 한 거잖아. 아이고, 사랑해. 정말 자식 문제로 안 싸운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왜 아이 문제 시작하다 꼭 부부싸움이 되더라고요. 되는지. 저도 이제 어린애들을 또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얘네들만의 또 따로 있는 거를 좀 최근 들어 받아들여 주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도. 네. 네. 난 내 의사만 표현 잘해주고 예. 얘가 의사만 표현 잘해준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럼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 네. 어머니한테서 아 요거가 제일 아쉽다 하는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시간을 잘 안 줘요. 거기서 많이 답답. 그 질문을 했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손을 좀 안 움직이면 돼. 손을 좀 안 움직이면 돼. 네? 아니 어머니 지금 손 움직이면 어때요 네. 어머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 그러세요? 예. 아니 기준도 있으시면 손이 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네. 움직일 때마다 손이잖아. 네. 네. 근데 어머님이 일단 재밌으세요. 재밌으신. 근데 어머님이 아까 전에 저희 약간 쉬는 타임 때 하고 싶은 말 해도 되죠. 남편들 네. 할 얘기 너무 많아 그러셨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아버지 고운 말씀 맞아 하시면 어머니 얘기도 들어볼게요. 그래서 항상 매사 일은 이런 식으로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었어. 그러네. 아니 나도 먹었어 지금. 결국엔 아버님 크다 뭐 이거만 다. 네. 엄마는 듣기 싫다는 얘기를 관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당신도 하면서 왜 애들 하는 방식은 왜 안 되냐고만 하냐는 소리. 그러네. 조금씩이라도 맞춰주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자주 표현했는데 자 이번 어머니 타임 네, 어머니가 소속하신 네. 거 아까 하고 싶으셨던 네. 말씀 일단 화면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혼자 해 근데 이제 저도 놀고 싶어요 근데 항상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두 개의 공룡이 있으면 그냥 팍팍 머리가 이렇게 아, 네. 아빠도 똑같고 관우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초아도 그게 놀이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저 놀이 방식이 전 싫거든요. 초아하고 그렇게 뭐 인형 갖고 놀면은 인형만의 그 놀 수 있어요. 근데 공룡이잖아요. 생동감 있어야 돼. 그죠? 공룡은 공룡처럼 이렇게 예. 초아가 관우도 그렇지만 공룡 이름들을 되게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초식 공룡. 얘는 뭐 육식공룡. 예. 육식공룡이 초식 잡아먹는 건 당연한 근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노는 거예요. 상대의 네. 표현을 해요. 아, 그래야지 애들도 표현이 맞는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도 상대의 표현을 해줘. 아그작 씹어서 여기로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육식공룡 초식을 잡아먹는 네. 거였어요. 근데 요즘 애들 영화나 봐도 만화식이지만 그렇게 네. 잡아 뜯어먹고 그런 표현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왜 내가 못 해야 되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철저히 동심과 굉장히 많이 융화되어 있는 아빠와 철저히 이성적인 그러네. 엄마의 부딪힘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일단 아버지는 급하게 몰아가시는 엄마의 어떤 그런 방식이 힘드시고 어머니는 자꾸만 아이 입장에 서서 특히 네. 아이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네, 게 네, 많이 네, 어려우시네요. 네. 관우 엄마 아빠의 오늘 이 시간을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아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아이를 좀 더 이해하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봤던 VCR을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월 1일 날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야, 너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어? 일어나 빨리. 관우한테 가서 화를 내셨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엄마는 왜 화를 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말 안 네. 듣고도 무시. 엄마가 말씀하시는 단어 중에 무시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세요. 맞네. 무시당하는 게 그냥 사람이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왜 무시했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부터 떡국 끓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1월 1일이니까 또 가족끼리 얼른 앉아서 먹고 싶은데 아들 때문에 지체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맞아요. 상황은 맞는데요. 음식이 준비돼서 이렇게 차려서 밥 먹자. 말이 끝나자마자 0.1초 만에 튀어나가서 식탁에 다 앉으세요? 아니, 안 그렇죠. 근데 엄마들도 거짓말해요. 다 차렸다 했는데 안 차리잖아. 네, 엄마들도. 아까 제 얘기는 엄마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관우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가. 나는 관우가 그렇게 엄마가 표현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관우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떡국을 열심히 끓였어요. 엄마 정말 훌륭해요. 자, 엄마는 엄마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인정.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큰 주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 칭찬보다는 조금 더 깊은 개념이에요.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자긍심. 이걸 딱 건드리는 인정. 이 부분에 엄마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처럼 나는 보여요. 엄마 안에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지연 씨죠? 네. 14살 지연이의 14살 때는 어땠습니까? 라고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어렸을 때 동생, 제가 이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을 안고 태어나서, 예. 네. 수원에서 서울까지 엄마가 아이를 그 전철 타고 치료를 업고, 네, 치료 네. 다니고, 이렇게. 저희가 그 떡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떡을 해야 하고 동생 아니면 떡집. 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관우 엄마 지연 씨의 어린 시절 그 가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유가 없는 부모님이 딸한테 야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렇게 네가 이렇게 네 역할을 잘해주니 이 말을 할 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나는 지연 씨의 부모님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우리 가정 내에서 큰딸로서 내가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긍심이 있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단단하게 확인하고 나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떡국을 딱 끓여놓으면 가족들이 쫘락 모여서 우와 우리 엄마 떡국 맛있겠다. 짱이다 맛있겠다 와 나는 우리 엄마 끓인 떡국이 제일이야 엄마 진짜 고마워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원해요 근데 사실은 가족들은 지연 씨가 끓인 떡국을 굉장히 고마워할 거고 맛있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해결되지 않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인정에 대한 그 구멍이 일상생활에서 자꾸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딱 건드려질 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 엄청나게 혼자 남은 것 같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명이세요. 진짜 명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보다는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누가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칭찬도 되게 그립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내가 뭘 잘못해도 나한테 와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발부둥 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 마음을 아이든 남편이든한테 적용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엽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친한 친구한테든 엄마한테도 이 마음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주위의 사람들 그냥 제 자식 저희 엄마 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막
관우 엄마 지연 씨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고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예. 그 직업도 내가 어떤 직업인지 엄마 알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 잘 돌보는 간호사시기 때문에 예.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예. 다만 14살 어린 지연이는 그 억울함과 사랑은 받았지만 또 예. 그때 그 나이에 필요한 것들이 구멍이 좀 남아 있어서 죄송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니, 가슴이 아프다 엄마가. 내가 미안해. 야, 미안할 게 뭐 있어? 괜찮아. 응? 내가 우리 간을 그렇게 만들었나 봐. 어디 갖다 내놔도 어떻게든 거기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 저는 항상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간 것 같아. 힘든 셔. 야, 이건 오 박사님이 그렇게 끌으셨어요. 어떻게 이걸 못 끌었네. 처음부터 아셨던 거죠, 선생님. 애써 외면했던 14살의 그 지연이를 본 거야, 지금. 그럼 나로, 과거의 나로. 그게 보이셨어요? 네, 난 그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 선생님도 한 번을 얘기 안 하시다가 딱 인생을 딱 정리를 해주는데 그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사실 처대가 상담이 좀 필요했던 분이신데. 그리고. 근데 지금 한 10회치를 한 거예요, 상담. 아, 진짜로. 굉장히 나름 씩씩한 네. 분이세요. 네. 난 용기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그 용기를, 용기가. 그러니까 그 용기를. 그러니까 나도 표현이 잘못됐고 당신도 표현이 잘못된 거지. 응. 그지? 됐어. 나 봐봐. 단 안 가졌어. 뭐 어쩔 수 없어. 저 찌가 발랐어. 저 괜찮아요. 얼굴 좀... 아 이게 소리 내서 울고 싶은데 오케이. 얼굴 좀 찍어 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 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 엄마들을 상담해 주는 프로가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제 좀 후련해? 어. 그럼 됐어? 네. 감사합니다. 다시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돼. 응. 네, 괜찮아요.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유. 어떻게 보면 그냥 묻고 놓쳤을 법한 그 14살 때 그 치유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 오늘 오 박사님이 그렇죠. 잘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제는 그 어떤 처방을 주셔도 쏙쏙 빨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뭔가 뻥 뚫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자, 어머니 깊은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근쪽의 속마음도 들어봐야겠죠. 진짜 궁금하네. 생각 문제 없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솔직히 네. 밝은 아이. 네, 우리 근쪽의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근쪽아. 지금 기분이 어때? 어색해. 넌 언제 기분이 좋아?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정답. 저번에 시간을 가지니까. 아. 근쪽이는 부모님한테 몇 점짜리 아들이야? 2점? 아이고. 뭐 엄마를 많이 실망시켜서? 어머, 다 알고 있네. 그런 적이 많아서. 그럼 엄마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짜증날 것 같아. 엄마 마음이 이해가? 아니, 잘 안 가. 엄마랑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 엄마는 너한테 대화를 하고 싶어 해. 어? 아니. 너 지금 행동하는 거 봐봐. 엄마한테. 어? 아니. 엄마는 언제 기분이 좋아 보여? 몰라. 엄마는 뭘 좋아해? 몰라.
엄마는 어떤 엄마야? 그냥 뭐 그냥 같이 사는? 같이 반 사는 그런 엄마. 엄마 꿈이 뭐예요? 엄마? 네. 엄마 꿈이 없는데.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라고? 엄마는 이미 됐는데. 뭔데? 어? 뭔데요? 백초와 백가는 엄마가 됐잖아. 이쪽이도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 있네요. 자기를 2점으로 평가했다는 거는 이 집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아,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네. 관우가 저렇게 외로워 보여서 너무 미안하네요. 제가 뭘 좋아하고 제가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를 표현해주지 않고 그냥 너무 갈구했던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하네요. 아이한테 그냥 미안하단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버지 말씀대로 2점짜리라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외로워 보였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이제 관우의 입장도 들으셨으니까 더 많이 잘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관우뿐만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한테 사춘기.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네. 네. 일단 첫째, 네. 정말 더 이상 울화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다 하더라도 네. 3분만 딱 기다리세요. 3분. 2분 반 안 됩니까? 네, 3분. 3분. 네. 네. 자, 그리고 네가 세운 계획대로 한번 해보렴. 이렇게 허락했다면 끝까지 믿어주셔야 돼요. 사춘기 아이들은 자꾸 부모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장점을 찾으려고 무지 애를 써야 돼요. 애를 또 쓰고 쓰고 해서 장점을 찾아야 되고요. 네. 어거지로 찾아야 돼요. 네, 어거지로라도, 네. 억지로라도 쥐어짜라고 그래요, 제가. 쥐어짜세요, 뭐 이러거든요. 쥐어짜서라도 장점을 찾아서 이 부분을 칭찬 더하기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존귀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언제나 먼저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지적보다는 제안. 네. 떡국 다 끓여놨는데 너 왜 안 나와? 이건 지적이고요. 다 됐거든? 지금 나올래? 아니면 뭐 좀 바빠? 우리 먼저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와 부모가 같이 협동해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거니까 예. 그 과정을 엄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에너지도 많은 사람이에요. 네, 정말 저는 것도 에너지 있긴 해요. 네, 그럼요. 이렇게 조금 아까 우셨는데 또 이렇게 탁 알아서 바로 공지해줘. 아니 근데 제가 이게 박사님 유튜브라든가 예.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막 메모하고 적어놓고 해봐야지 예. 하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다 뒤에 그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다 이해가 네. 되고 네. 대한민국 네. 엄마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 아름다운한테 용기도 주셔. 뭐하고 있었어? 네? 뭐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왜요? 그냥 아들이랑 있는데 왜 어색한지 모르겠다. 엄마가 어색하게 만들었지? 엄마 손 좀 잡아줄래?
엄마 손 좀 잡아줄래? 엄마가 우리 아들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하고 누가 뭐래 해도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우리 가노라고 엄마가 한 얘기.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너를 완벽하게 키우려고만 했던 것 같아서 엄마 너무 미안하고 관우 되게 착하고 해맑고 멋진 아이인 거 엄마도 알아. 근데 인정 안 해주고 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 관우한테 잘할게. 고마워 아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관우야? 너. 어? 너. 어? 아 진짜 치사하게. 아빠 목소리야. 빨리 앉아요. 컴퓨터. 컴퓨터 옆에다가 관우가 스스로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게. 야. 야. 끄라고. 아침밥 먹고 그리고 관우가 자유 시간이잖아, 그치? 요 사이에 관우가 뭘 하는지 한번 적어봐. 컴을 하고 하다가 질리면 핸드폰을 하고 하다가 또 애들이 부르면 컴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컴을 하다가 점심 그치? 라면 그다음에 학원을 가고. 엄마 한숨 좀 잠깐 쉬어도 돼? 안 돼요. 그래? 안 돼? 엄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6시간을 하는 거는 엄마는 반대야. 그러면 5시간. 아니, 4시간. 오빠는 어때? 4시간으로 조율하자. 대신 이거를 1주든 2주든만 실행을 하고 3, 4주 되면 조금 시간을 조율할 거야. 나 더 늘리진 않아. 괜찮아? 네. 네. 1시 35분 왜요? 2시 30분에 끝나기로 했잖아. 아, 저 이제 끄면 애들 다 꺼지는데? 엄마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아, 나 엄마 가야 돼.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앞으로, 옆, 오른쪽, 이거 S가 뒤. 이걸 이렇게 트는 거야. 마이크 켜져 있는 거야? 네. 얘들아, 안녕. 앞으로 가, 좀. 이게 뭐 하는 거야? 누구랑? 너랑?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너랑 어디로? 이쪽으로? 이리 와. 이리 와. 어지러워. 어딨어? 아, 너 아니야? 얘들아, 가느랑 사이좋게 잘 지내. 이게 친구끼리 해야 재밌겠구만. 응. 모모들이랑 하면 재미가 없겠네. 그래, 그럼. 나 철 좀 주십시오. 철 좀 주상. 여보세요? 네? 저요? 게임해요. 몇 시까지 할 건데? 6시. 6시까지 딱 할 거야? 네. 오케이, 알람 6시. 완벽해. 다녀왔습니다. 어? 웬일로 컴퓨터를 안 하군요? 몇 시까지 할 건데, 간호가? 10시. 1시에 검 시작, 2시에 검 종료. 12시까지만 하고 이렇게 꺼요.
30분만 숙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 10분 많이 더 추가로 더 했네. 게임도 화이팅. 관우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청소년으로 바뀌잖아. 이제 관우의 프라이버시도 엄마 지켜주고. 프라이버시. 그래서 엄마가 이거 이제 그거. 항상 붙여놓을 거야. 놓고 하라고. 관우 방 문에 엄마가 이거를 걸어놓을 거거든. 엄마가 놓고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게임 좀. 아 이거 좋다. 아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냥 어서 오셔. 얘들아 빨리 니네 배고프겠다. 얼른 먹자. 우리 간우는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인정. 잘생겼어. 그치? 인정. 아빠는 키가 커. 키가 커. 진짜 칭찬할 거 없나 보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꾸 부모 눈에 거슬리거든요. 쥐어짜서라도 장점을 찾아서 칭찬 더하기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관우는 가끔 초아를 울리기는 하지만 초아를 잘 챙겨줘. 어? 이번엔 관우가. 제가요? 나중에 고등학교도 이제 엄마 얘기하는데 왜 움직여? 너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는 이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지만 이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지만 이쁘고 집안일을 잘해요. 아빠는 빨래나 설거지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멋있고 키도 커요. 와 됐다. 와 이 정도면 잘했다. 가정 주부세요? 그런 그런 거예요. 쓰러면 잘하네. 이거 누가 봐도 관우 아니냐 근데? 이때가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똑 닮았네. 그치, 닮았지. 그네, 봐봐. 할머니 어딨어? 여기서. 할머니 지금. 할머니 지금이랑 비슷하지? 삼촌 눈 한쪽 시력 안 좋은 거 알지? 태어날 때부터 그랬거든, 삼촌은?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삼촌만 데리고 병원 다니고 집에 오고 병원 다니고 집에 오고 하면서 엄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 엄마 손길도 되게 그리웠고 되게 외롭게 자랐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더 그냥 더 챙긴다고 챙겼는데 엄마가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착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 우리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치? 진짜요. 엄마가 앞으로 잘할 거고 간우도 잘할 거고, 그치? 아주 좋아요. 네. 우리 관우는 시간 약속을 잘 지켜. 엄마는 이쁘고 사랑스러워. 예전에는 조금 느릿느릿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얘기하면 열심히 잘하려고 최고의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있어. 엄마가 요즘 저한테도 화도 안 내고 그 참을성인가 기다릴성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걸 칭찬해요. 우리 강우가 엄마랑 친해져서 칭찬해. 아니 왜 이렇게 애태우는 건지 어떻게 되지? 아 내가 추웠어. 오빠 나왔다. 응? 아빠. 야 내가 분명히 나왔는데 내가 어디 가서 딸렸어요. 어? 오늘 학교라는 회사에서 딸렸어요. 야 빠서 일단 일로 와봐.